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21편이고요. 먼저 중국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 어저께 일이죠. 한우에서는 최소 6만 5천 명의 시민들이 톨게이트와 기차를 통해 밖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76일 만에 가족에게 그리고 회사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응세 해제 전날의 모습, 하나는 해제한 날의 모습입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잠시 외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这里这个人在卖米，我那天就是在他手上买的米，他也是我们这一栋楼的业主。 와, 이제 可以 吃 烧烤了。 看, 这些人都是被憋久了出来买烧烤的。 已经取餐了的呢，就坐在路边吃烧烤。太好了，过两天我也出来吃烧烤。给小泽买点零食，他还挺喜欢吃这个薯片。啊，一袋花椒，那里面有花椒了。这个，随便拿一个吧。好乐滋。就拿个随便，我随便吃，他名字也叫随便。 赶紧吃，不能让小泽看到。那我这怎么吃呢？你说你哟。专门吃？我不吃，我对雪糕，雪糕对我没有任何的诱惑力啊。汉堡店也开了。喏，小泽最爱吃的汉堡。你先骑着回去吧，我走回去。好，我先回去充电。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꽃을 먹고 있네요. 중국은 식당 말고도 길거리 꼬치집이 많아서 저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중국 유학 때 꼬맥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꼬치와 맥주를 자주 즐겼었는데요. 이제 여기 사람들도 바깥은 위험하다는 관념을 벗어나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타오지공 가족이 바깥에 나가 열간면을 사 먹겠다고 하는데요. 열간면은 이곳의 대표 음식이고 아침으로 자주 먹는다고 해요. 그럼 보러 가시죠. 武汉这边目前送货的话都不是很顺畅，几乎是90%的小区都是不让进的。今天老婆在家里办公啊，现在我们去吃早饭了。去吃热干面。<笑>今天天气特别特别好。嗯。那不是。感觉已经到了夏天的感觉。那天气一暖和，病毒就拜拜。这里是专门卖热干面的地方，我们就买三份热干面，三份蛋卷。对，我们就在外面吃。 妈妈，那怎么搞啊？这个，哎呦，你别想太多了，他跟不上，又不是他们两个是这样，普遍都是这样啊。你看那班上还有那么多嘞，是吧？他奶奶就非常担心小孩子现在上不了学，难道真的要等到9月1号小学上学吗？感觉的好像都太想让孩子上学了，真是味道非常香。 比自己在家里做的正宗多了哈，使劲搅，爸爸，哦，热干面就是这样，要不停，要使劲搅拌。爸爸，嗯，真是热呀，比自己做的好吃多了。<笑>啊啊，现在要沉下去了，我好冻。在这边蹲着吃饭，好。 방금 보신 이 열간면은 중국의 10대 면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어로는 르간면이라고 뜨겁고 마른 면을 뜻하고 있죠. 안에 재료는 땅콩 소스, 참기름, 식초, 고추기름과 조미료 등 한국인의 입맛에도 꽤나 잘 맞는 요리예요.
저도 중국 유학 시절에 먹어봤는데 향채만 빼면 맛이 좋더라고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타오지공 와이프와 아들 친구 할머니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지역마다 계약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9월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는 와이프의 말은 좀 의미심장하네요. 중국은 7일도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사망자와 확진자가 0명이고요. 요 며칠도 몇 명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려면 구독 버튼,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